다들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자. 인호는 못하는 운동이 없단다. 키도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겠네. 자, 새로운 친구를 환영하는 뜻에서 박수. 하지 마라. 뭘 가시나요? 뭘 보노? 한번 할래 씨범아. 랏! 놀부야! 놀부야! 네 커피란디! 개새끼 이씨! 다음에 뜨거보자! 세이노, 맞제? 쟤가 아니라 쟤다, 재수할 때. 요번 주 일요일 날 내 생일인데 올래? 혼자만 초대하는 거다. 너 때문에 싸워서. 5시까지 온다, 우리 집에. 왔나? 배고프지? 가득 씻고 밥 먹자. 니 뭐 찾노? 어제 학교에서 친구는 생겼나? 뭔데 뭔데? 보자. 빨리 보이고. 우와. 와. 시기네. 어디 째고?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서 산 거다. 최소한 500달러도 넘는다. 와, 지기긴 지기는데 너무 비싸다. 5,000원이 뭐. 얼마나 살래? 3,000원. 좋다. 대신 돈은 금년까지 줘야 한다. 알았다. 이거는 얼만데요? 39,000원. 이건요? 24,000. 이거는 어느 나라 쩐데요? 한국!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 아니죠? 그래, 아니다. 살 거면 안 살 거다. 저 혹시 오트나 알론은 없어요?
넓어야 이번에 깍꿍이 맞지? 맞다. 이제 이러다 깍꿍이. 앞으로 시작. 봤다래 봤다래. 나도 유도형. 그거는 씨름이고 새끼야. 야 니 선배를 봤으면 이사를 해야지 새끼야. 그렇지 그렇지. 가봐. 니는 인사했나 새끼야? 아 했지 새끼야. 씨. 이겨라. 니는 다시 주소 사무. 라면 두 개요. 이모, 빨리 빨리. 아줌마 면발 좀 꼬들꼬들하게 해주시. 줄을 서야지. 시발놈아. 이런 촌만한 새끼가. 야야! 참으세요. 2년 꿈은 노린데 기본적으로 복학했단다. 함씨가 학교에서도 본드를 보는 또래라가 별명이 제임스 본드고 충무 쇼핑 뒤에 사는데 밤에는 자갈치 뒷골목에서 뻑시키던 다카더라. 시내 근달들이 스카우트를 낚였다가 워낙 또래에다 두고 내려가 고마 풀무드 카더라. 이노야 내 죽었다. 언제 갈게? 따네 이유도 봐. 자살았다 씨발 자식아. 새끼, 개가 이 개새끼가 저거. 형, 하지 마세요, 형. 형. 와, 니 그걸로 찔라고, 어? 찔러봐라 이 개새끼야. 야, 그거는 반칙. 수술해야 하니까 여기 좀 눌러줄래? 깍꿍아, 우리 집에는 돈이 없다. 우리 엄마 목욕탕에서 땜을 받아. 다음 달에 시합했는데 좆됐다 씨발.
오늘은 문 열리고. 그래. 네 학교 안 가나? 저번 주에 잘렸다. 교실에서 번들다가. 갔구만. 태어나 뭐.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안 할래? 그저께 오늘 또 양아치더라고. 한판 했다. 한탑병 알지? 거기 맞아. 찢어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개 족같은 일이 하나 있다. 너 돈 달라 카드나? 동생, 가시나 주디에 젖을 물었나? 왜 말을 안 하나? 혹시 누구지? 옛날에 신성동 입구에서 안 살았나? 응? 너도 거 살았나? 참말로 미안하대. 아이, 아닙니다. 우리 사는 꼬라지가 막 이렇다. 네가 이해 좀 해도. 예. 해라. 아닙니다. 나중에 사오라 하겠습니다. 그래. 해놓으라겠지? 정말로 내가 네 볼 면목이 없다. 이제야 이래 인물도 잘생긴 아를 갖다가. 엄마, 네가 나가야 까꿍이가 담배를 피울 거 아이가. 나가라. 알았다. 이거 한 대만 태우고 나갈게. 희노야, 우리 아가 졸에 싸가지가 없다. 네가 이해해래? 나가라. 헛소리 하지 말고. 그래, 자스가. 이제 다 합시다. 안 나가나? 야, 이 씨발 거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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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없다니까! 지금만은 추급 불고 본드는 수미부터가 병원에 실려 갔단다. 언제? 어제. 지금만큼 둘이 끼안고 테이프 칭칭 감아가 숙여버리고 화풀 뿌찌뿌도 안 가나. 까꿍아, 지금 죽겠다. 물 좀 갖다. 물 주면 죽는단다. 의사가 뭐라 하대? 힘들단다. 제인호, 니는 가도 된다. 아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내라도 있어야지. 친구, 우리 오빠. 사실 별로 안 친했다 하니까 네 입원도 시키고. 그래가 친해졌다. 나는 참 나쁜 년인 거 아나? 와. 좀 불안하니까. 마음 안구석은 이해할 것 같다. 그런 기분. 나도 우리 아버지 집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비슷한 기분이 있더라고. 좀 뿌릴래? 맥가루도 둘이 함께 섞었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고마 사이좋게 지내이소. 뭐하노? 원래 저승 갈 때 동전 주는 거라 하더라. 혹시 세상에 할 말이 남았으면 이거로 전화라도 하라고. 내 생각에 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인생 조심해야 된다. 혹시 어디 나쁜 데로 빠지고 그러면 내가 상호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걱정 마라. 어차피 학교 사안하면서 사무실 언니랑 자취하고 지냈으니까. 그러노? 인호야, 우리 술 마실래? 온 가족이 다 함께 together. 우리 다 함께 together. 자. 네 골목에서 내봤을 때
낸 줄 알았나? 아. 기억나더라. 재수할 때 제노. 나도 기억나더라. 보자마자 정미주. 미주야, 내가 네 지켜줘도 되나? 뭐 때문에? 그녀. 와. 내가 불쌍해 보여서. 아님. 내가 외로워 보여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 혼자라서. 그래서. 그래. 좋다. 제이노. 네가 내 지키도. 나도 네 지켜줄게. 너 진짜지? 진짜다. 약속해라. 100점 만점에. 점이 뭐고? 점이. 벤또를 때리도 이것보다 낫겠다 이 소시끼야. 가서 꼽아. 어이 저 뒤에 빈자리 누구? 유도부 시합 때문에 오전부터 운동하는데. 운동부 아시 애기들 맨날 수업 빠지고 운동만 하다가 나중에 대가리 뻥 부러질 기들. 너그 이 새끼들. 내일 노는 날이라고 공부 안 하고 싸돌아 댕기는 거 내한테 걸리면 알지? 이거 백방쓰기다. 백방. 뭐? 사랑의 고무밴드. 우리 재수씨가 눈치도 좀 있네. 응? 형수님이라 불러라 새끼야. 난 솔직히 와 미주를 안 시작하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얼굴은 기억이 잘 안 나더라. 아, 좀 미안하네. 쟤는 쉬는 날도 일하는데 너는 우리한테 김밥도 싸웠고. 됐다 짜식아. 너도 오랜만에 불륜 없다 아이가. 그건 그렇고 네 했나? 뭐? 그거 파쿠리. 맨 쩔어놓은 새끼야. 나 울떡먹을. 아 새끼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흥분하고 지랄이고 진짜. 이봐 엄마 먹어. 아 지랄. 야, 참 더러워서 좋다. 어? 주임쌤 지금 언제나 계시해서 하시는 거 폐가 아파서. 뛰어! 뛰어! 뛰어!
난 놀랬다. 나도 그냥 붙였는데 그 힘없이 넘어질 줄 알았나. 그건 그렇고 얌생이 똥똥 올라 죽는 거 알겠지? 몰라 이 새끼야. 잘못하다가 내까지 달리는 거 아이가. 넓어. 어?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여수 많아. 지는 여동네 친구가 산다 걔가. 친구가? 인호야, 인사해라. 지구 형님이다. 새끼, 똘똘하게 생겼네. 아, 넓어야. 예. 네, 얼마 전에 너가 학교 댕기다가 죽어 정상으로 왔고 알자. 예, 압니다. 그나마 그 야간 댕기는 여동생이 요 근방에서 안 되는데 혹시 어딘지 알아? 뭐, 모릅니다. 그래, 알았다. 금방 찾겠지 뭐. 일로 봐라. 예. 눈깔이 안 까나. 가자. 누구? 지구의 선배라고. 완월동 도깨비 동생이다. 건달이가. 상엄마가 지구의 형 도깨비가 하는 하우스에서 노름빛을 많이 땡기 쓰는 갑더라. 그래서 그걸 미주한테 갚으라고. 그런 거 알겠나? 찾아다니는 거 보면. 최인호, 네 처음에 불량석을 탈퇴하고 유도부 들어올 때 했던 말 기억하나?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들으려면 특기생으로라도 대학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자스가 내일 모레가 시합인데 중결성에라도 들어가야 대학 문턱을 밟아볼 거 아니야 임마. 정신 차리란 말이야. 오랜만에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아들 모른다. 뭐 봐야 안다. 아시나 보기보다 소설 좀 찢는 것 같습니다, 형님. 야, 저 봉한테 줘 깨라. 시체 같은 거 묻기 싫다. 알겠습니다. 지구이가 누군지 알아? 벌써 학교만 세 번 갔다 왔다. 상관없다. 놀부의 부탁이다. 할 수 있잖아. 이쁜 거하고 댕기네. 사랑해.
내려. 100분만 된다. 알겠지? 잘하노. 내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해. 뭐야? 도깨빙 미포에서 왔답니다, 형님. 자갈치에서 싸움 났다고 빨리 오래했답니다, 형님. 뭐라고? 누구라? 잘 모르는데 다른 형님들하고 자갈치는 대로 내려가던데. 씨발, 연락 안 왔던다. 네 누구?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널 보고 인사드렸습니다. 인으로 왔고 어제부터 도깨병님 소개받고 시크도를 했습니다. 하, 이게 언제 시바 이게. 대자스가 타이어 가는 대로 연장 챙겨야 달려온나? 예, 형님. 가자. 곧 따라가겠습니다, 형님. 야, 이거 어때, 시발 자식 이거. 같은 학교 댕기지. 네 역시 까뿡인가 짝뿡인가 하는 놈 많아. 금마가 상우 여동생 쪄가리라며. 혹시 보면 말해주라. 내 한 그릇 했다고. 죽인다. 몰라. 죽겠다. 미주야. 미주야.
아무데나 멀리 가는 거 두 장만 끊어줄래? 네 평생 구현할 자신 있나? 맹세했다. 내가 지켜주기로. 알았다. 지갑에서 돈 빼다 들키가 급하게 서울 가야 된다 들켰거든. 이게 뭐고? 내일 몇 시 데리고 저쪽으로 나가서 경찰서로 딸리더라. 뭐라고? 가라 너야. 너 미친나? 아니 가라 임마. 바보야, 웃음이 나오나? 우리 코치도 그러던데. 앉아라. 미안.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제대로 너랑 못 죽였어. 아니, 네가 내 지켜준 거 맞다. 평생 못 잊을 거야. 야, 네 그런 소리 하니까 그거 어디 멀리 가는 사람 같다. 부탁이 있다. 다음 재판할 때는 내가 증인으로 나갈게. 내가 당한 얘기 감추지 마라. 그래야 훨씬 유리하단다. 싫다. 바보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는 그게 문제다. 재판 끝나고 나면 일본의 아버지한테 가 있을 거다. 저 부산에 아니 한국에 없으니까
사람들 볼 일도 없다. 얼마나 했을 텐데. 잘 몰라. 편지 할 거지? 한국 오면 내 보러 올 거가? 어. 오케이. 보러. 약속해라. 약속할게. 지킬 거지? 어. 지킬게. 나는 내가 니를 억수로 사랑하는데 니도 그런다. 그래. 나도 제인 언니 사랑한다. 억수로 많이. 그럼 됐다. 내 그거면 다 버틸 수 있다. 미주야, 내가 너를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아나? 네가 내한테 생일 나오라고 했을 때 나는 이 다음에 커서 꼭 네하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었대. 그런데 누구 집 앞에서 빚쟁이들이 난리치는 걸 보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속으로 막 화도 나고 또 그다음부터 니를 볼 수도 없으니까 고마워 막 서러워지고 억울하고 그렇더라. 사람들이 내보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자 때문에 그런 짓을 한 바보라고 놀리고 이 안에 있는 직원이 부하들이 한부심 내한테 복수한다고 덤비도 내일은 다 맞서서 싸우면서도 니하고 한 약속을 지킨 거를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까꿍이 운명은 까꿍이가 책임지는 거니까. 미주야, 100번째로 보낸 편지가 또다시 내한테 돌아왔다. 니 혹시 무슨 일 있거나 설마 내를 잊어먹고 사는 건 아니지? 요새 꿈에서는 네가 항상 뒷모습으로 서서 얼굴도 안 보여주니까 어떨 때는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꿈인지 또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건지 막 헷갈린다. 미주야, 네 도대체 어디 있노? 요즘은 놀부랑 자갈치에서 일하는데
아직은 서툴러가 일당은 좀 작지만 내 꼭 돈 모아가 네 찾으러 가볼 거다. 제발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라. 진짜 답답하고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일본까지 수행을 간 사람도 있다겠지. 밀수꾼들은 대마도까지 헤엄쳐가고 막 그런다대. 나도 한번 해볼까. 아직 체력은 자신 있으니까. 네 옥발하지 않은 동안 의무일 관절링 관리가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지? 이제부터는 네하고 의무일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절대 말겠나. 그동안 벤지도한테 무슨 싸매? 아까 황 씨하고 뭐가 그렇게 심각했노? 아, 우리 쪽 일하는 사람들이 깡다구가 좋으니까 경호대 사람들 좀 구한다고. 무슨 사람? 요즘 러시아하고 중동에서 선박 수주를 억수로 받는데 경쟁하는 회사에서 건달들 시키가 서로 납길 못 맞추고 방해도 하고 막 그러거든. 일당은 센데 일이 너무 험하다. 꿈에서 막미라던 다리맨 출신인데 사람이 여물기도 여물지만은 한번 지 사람이다 생각하면 물불안가리고 챙기는 것도 유명하지. 한 번은 그 기술자 한 사람이 딴 데로 스카우트 돼가 안 나오니까 고마 한밤중에 트럭을 몰고 그 집 대문을 치고 들어가 삐는 기라. 그리고 다음 날부터 출근시키고 집은 아파트 새로 하나 얻어주고. 아니, 뭐요? 아, 수고들 많소. 내도 석은 사람이야. 아니, 이거 처음 보는데 당직 과장인겨? 과장이요? 그보다 좀에 높소. 아니, 그러면? 회장님 좀 모실라고 하면 저보다 훨씬 잘 치고 세련된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런 놈들 많이 써봤다. 왜 네 내 벨로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맹자 아나? 명자예? 말고 공자 제자. 아, 예. 명자는 우리 어머니 이름이라. 그 사람 말이 내보다 100배 많이 가진 사람은 불보하고 1000배 많이 가진 사람은 존경하고 그보다 훨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종이 된다겠다. 그렇다고 네 내보고 종로를 타라는 건 절대 아니다. 세상에서 남자의 힘은 돈이다 이 말이야. 돈이 있어야 갈지도 안 받고 돈이 있어야 지 여자도 책임 본다. 네 내한테 젊음을 써라. 내 네한테
힘을 줄 테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비행기가 첫날에 달리다가 활주로에서 딱 뜨는 순간 그때 너도 앉아있다가 방구다이를 살짝 들어줘야 된대. 그래야 비행기가 스무스하게 뜨거든. 자세히 보면 사람보다 그리한다. 그게 암암리의 엣지켓이라. 알았다. 내가 두바이 있는 동안에 혹시 미주 오면 이것 좀 전해줄래? 아내 편지도 들었거든. 잘 된 게 없나? 어머니는 내 챙겨볼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가서 빵하고 우유 한 200개씩 사오고 있어. 200개씩? 여기 있는 아줌마들 대모 한다고 집에 있는 아이들 전화밥도 못 해줄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고 요 동네 다 뒤져서 예. 통닭도 있는 대로 다 튀겨오고. 예, 알겠습니다. 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왜? 왜? 잠깐이면 됩니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오? 회장님 아뵙다고 찾아오는 년들 저 서해 바다 쪽에 데리가가 시커먼 선원들 열대명 오같이 마구리배 태워 보내고 회사 장부 들고 신문사 찾아가는 새끼들 절벽에다가 널자가 기억상실 좀 만들고 나 그런 거 하는 사람이야. 어? 대가리 잘 굴려봐 이 개자식아. 널짜불라 이 씨발놈이. 내가 전부 다 뭐라 그랬어. 그 새끼 원래가 그런 놈이라 그랬지. 아버지 하시면 어떡할 거야. 왜? 그렇게 짜증나고 그냥 혼자 살긴 놔두지. 뭐라고? 혼자 살 것만 사람을 들지 못 그라이야. 아이고. 들어와. 조물주가 참 공평하지. 딸 자식 넷 중에 하는 짓이라고 마음에 드는 놈이 한 놈도 없다. 내일 모레가 맹자님 환갑 맞지? 예. 너희 어머니 송맹자 여사. 아, 예. 그거를. 요번에 해운대 분양한 것 중에서 전망 좋은 대로 두 개 빼놓으라고 했다. 하나는 어머니 모시고 하나는 네 명이로 해놔. 이거로 가구나 좀 들라놓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 그러고 부산 댕기 오는 길에 조지사 보좌관 좀 만나봐라.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면 러시아 연해주 개발권이고 뭐고 다 날아간다. 예, 어르신.
담배는 안 하신다면서요? 예, 안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비서실 근무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 미안합니다. 네? 저는 아직 선보고 결혼할 입장이 못 됩니다. 너무 기분 나빠지 마시고 다음에 꼭 좋은 분하고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엄마, 안 될까? 회장님 오늘 별장으로 가신답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모신다. 차 대기시켜. 예. 어이. 하이, 하지 마시대. 수고했다. 가셔라. 와. 아닙니다. 편히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회장님. 한 번씩 네가 내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욕 좀 봤을 낀데, 그죠? 아닙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좀 달라. 생긴 거 하고 하는 짓이 격이 있으니까 어디 데리고 당기기도 참 편해. 내본 지도 1년이 다 돼 가는데
뭐 해둘락 하는 것도 없어. 실례하겠습니다. 두바이에 도착하시면 심사대를 통과하신 후에 따로 직원 찾지 마십시오. 나 그쪽 직원이 알아서 호텔까지 갖다 놓을 겁니다. 3번 게이트로 나가시면 피켓을 들고 있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쪽 차를 타고 호텔로 가시면 되는데 회장님은 다른 차로 이동하셔서 사업 미팅을 하신 후에 그쪽 시간으로 아마 5시간 넘어야 호텔로 가시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좋은 여행 되시죠. 전에 미국에 있는 동안에 자체로 혼자서 욕 많이 봤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주장이 수고 많았어요. 그럼 전 이만 나가 있겠습니다. 너 미국 가서 한 몇 년간 공부 좀 하고 올래? 예. 차차 나이도 들긴데 가서 좋은 경험 쌓아주고 와서 조면한 거 맡아서 한번 해봐. 감사합니다, 아저씨. 하지만 저는 아직... 하여튼 고민해봐. 나 그러고 참. 예, 아저씨. 그 아를 별장에 두니까 많이 답답해하네. 옷에 적당한데 아파트 하나 구해주고 필요한 거 이것저것 좀 챙겨줘. 예, 알겠습니다. 밤부터 2시에 아줌마가 와가 청소 빨래나 웬만한 창고리도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아, 그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은
어르신하고 저밖에 없고 욕실이나 주방용품은 부족한 게 없도록 준비했는데 여기 그리고 침대는 일부러 좀 낮은 걸 넣어놨고 현관문 기본호는 770903입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가급적 이건 요만큼 열어놓는 게 좋을 겁니다. 인테리어 하는 사람한테 이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좀 오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그 우리 도망칠까? 그냥 멀리 가서 우리 둘이 살래? 최 실장. 부르셨습니까? 하나고 이번 3일이 귀빠진 날이라 하네. 내 러시아 출장 가고 없을 테니까 차 한 대 빼주구라. 튼튼한 걸로. 튼튼한 거야? 튼튼해요 이거. 아유 그럼요 사장님. 일단 문 자체가 묵직합니다. 얼마예요 이거?
찾으세요? 비싼 스타일이요. 진짜 다이아. 다시 만나면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들어줄래? 뭐? 켄터키. 옛날에 그 일 당하고 나서 난 어차피 평범하게 살 수 없단 생각이 들었다. 밀수꾼 아빠에다 불에 다 죽은 엄마 오빠 그리고 내 때문에 감옥 간 순진하고 착한 까꿍이.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정성교도소 독방에 있을 텐데 한 나흘쯤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앉아만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더라. 미치도록 외롭고 내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고 그만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그때 내 눈앞에 네가 나타났다. 네가 내한테 울면서 말하더라. 네 글의 죽음은 내가 얼마나 슬프겠냐고. 아끼는 놈이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 처리해 보내라. 과장님. 와. 본사 비서실에서 손님 오셨는데요. 이놈. 그만 때문에 쟤도 묻고 살게 됐거든요. 조만간에 이사님으로 승진할 것 같아요. 와. 회장님이 전생에 그 친구한테 무슨 큰 신세라도 짓는 것 같습니다. 그지? 아, 이건 우리끼리 얘긴데 혹시라도 흠잡힐 게 있으면 모양새 좋게 만들라고 지시가 계셨어요. 아무래 그거는 그래야겠지. 높은 자리 가는데. 근데 저희 회사 법무팀 확인이 고등학교 때 살인미수죄로 좀 살고 나오셨더라고. 상대가 부산에 어떤 건달 조직이던데. 그게 고마 딸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글마가 아니 저 최 실장이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네. 인과응보. 가스마노 보너스로 해줄게요. 고마 허벌창 만들어 보지 뭐. 여자는 놔두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별일 없지? 잠깐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그 블라디카는 일정은 취소되고 대신 이쪽 언론도 있고 해서 고마 부산에서 하기로 했다. 미리 연락이 안 됐던가 봬.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생각해 봤나? 예. 미국 가는 거.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 뭐고 있나? 내가 가라는데. 네 라면 한 그릇 할래? 밥 안 먹었으면 한 그릇 끓이라 하고. 전 괜찮습니다. 알렉사이 보좌관하고는 네가 마음을 지어라. 네? 주지사 선거자금 네가 전해라. 이 회실장 말이 아무래도 쟤는 낯설어하는 것 같단다. 미주야, 도망치자. 우리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이든 어디든 그 불행이란 놈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대로 가자. 그래가 해변가 같은데 조그만 2층 집을 짓고 뭐 별로 가진 건 없어도 그냥 우리 둘이서만 그래 살자. 내가 회장님한테는 조금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꼭 말씀드릴게. 틀림없이 이해를 해주실 거야. 나는 믿는다. 회장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일만 끝나고 나면 바로 시모노세키로 가는 배를 탈 거니까 일단 너도 최대한 빨리 부산을 와가 터미널에서 내 기다리라. 일 끝난 대로 연락할게. 나중에 또 할게. 정철아, 우리는 또 인생의 신세 지고는 못 살 성격이라가. 진작 말을 안 했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바보 같은 것 좀.
적도 없고 힘든 제 팔자에 순진하고 착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미안하고 후회스러워서 다시는 눈앞에 안 나타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미련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 사람한테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윤 실장. 네, 회장님. 이놈 어디 있노? 밥 사물어. 술 처먹지 말고. 예, 형님. 형님, 그때 쉐게 해주신다 했는데. 조용히 안 하나, 새끼야! 여보세요. 나도 고마 빙신만 만들려고 했는데 하도 길길이 날때 같고 우리 아들이 고마 실수를 했겠네. 죽으라. 최 실장님 어디 있어요? 최 실장님. 죄송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가서 확인해봐 이놈아! 까뿡 이어서 많아. 오랜만이네. 내 누구가 기억 안 나? 네 아들아 시켜준 오빠야. 우리 아직 99 그릇 더 해야 되는데 그자 웃자지? 내가 옛날에 네 따먹은 얘기 해줬더만 입에 거품 물고 지랄하다가 우리 동생들이 좀 때렸는데 고마 죽은 뻔다. 나도 지체라도 사랑하는 네한테 보내줄라고 했더만 고마 바다에 뜬집 붙던다. 고기 밥하고 쭉 사랑해라.
이노야. 너무 원망말. 현실정도 그런 짓을 할지는 몰랐을 기다. 나도 예측해줄게. 건강하십시오, 어르신. 이노야, 여자는 순간이다. 가지 마라. 저는 아닙니다, 어르신. 미주야, 만약에 내가 너를 사랑 안 했으면 어찌 됐겠노? 인생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